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 어, 너 머리빨이었구나. 진짜 못생겼다, 신경아. 기다리지 말라고 한 거 미안했기 때문에 가기 싫어. 너 보내기 싫다고. 울지마, 울지마. 아, 무슨 소리야. 날 왜 보내. 울지마. 나 기다릴게, 나 기다릴게. 넌 나라를 지켜. 난 널 죽을 때까지 기다릴게, 지킬게. 말도 안 돼. 전 곧 입대를 했고 그녀는 정말 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쓴 편지를 모아 보내주고 기념일마다 큰 박스에 정성 가득한 선물과 음식들, 흔히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일말상초 역시 무사히 넘겼고요. 일병말 삼병초. 네. 그녀는 시간 될 때마다 손수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먼 길을 면해왔고 심지어는 여보세요? 누나, 나야 막둥이. 엄마 생신은 잘 챙겨드렸어? 누나, 누나 담배 끊어. 아, 누나. 예, 네 여친이 너 집에 와서 상다리 휘어지게 생일상 잘했어. 엄마가 너 얘한테 잘하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자, 자, 보여주시죠. 자. 보여주시죠. 예, 네 여친이 또 집에 와서 또가 뭐야. 예전에도 왔는데 요번에도 왔다라는 거. 또 너, 집에 와서. 너. 그러니까 상다리 휘어지게 생일상을 잘해줬어. 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런 느낌에 어, 정말. 엄마가, 쌤 엄마가 너 걔한테 잘하네. 어, 이렇게 손사래 치는 거 있잖아요. 왜 너는 걔한테 잘해. 자, 자, 엄마 생신 올 거가지고 잘 챙겨드렸어? 예, 네 여친이 또 집에 와서 상다리 휘어지게 생일상 차렸어. 엄마가 너 걔한테 잘하래. 오, 너무 짧고 짧고. 네. 마지막이 좋았어요, 마지막. 액센트에 받아들였어요. 나무라는 듯이. 예. 이거 읽는데. 잘했어. 어버이날이나 저희 부모님 생신엔 저를 대신해서 집까지 가서 챙겼습니다. 제 주위의 선임, 후임들이 여친에게 차이는 걸 볼 때마다 천사 같은 그녀가 정말 고마웠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상병 마로봉쯤 갑작스런 포상 휴가를 앞둔 하루 전날 그녀에게서 군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통신부한 행정관 상병 성시경입니다. 어, 자기야, 나 취직시험 합격했어. 우리 축하 파티 하자. 어? 자기 다음 휴가 언제야? 근데 내가 언제 나갈지를 아직 모르겠네. 어? 아, 정말? 어, 상병 말쯤이면 휴가도 많아진다던데. 어, 자기는 아니네. 어떡해. 왜 그랬는지 휴가를 알려주기가 싫었어요. 그냥 여친 몰래 나가서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안녕하세요. 와, 이 선배님 키도 크고 손도 크고. 와, 되게 멋있다. 야, 신쌤 진짜 예쁘지? 우리 때랑은 완전히 달라. 발육이 달라, 발육이. 빨리 시대. 와, 선배님 진짜. 어우, 만지고 그러니. 우연히 들른 학교는 상큼한 신입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붙는 후배들 귀엽더군요. 전 그렇게 몰래 종종 짧은 휴가를 나가곤 했습니다. 그걸 전혀 모르는 여친은 여전했죠. 아, 이제 병장이니 조금만 더 참으면 제대네. 나 자기랑 하고 싶은 거 되게 많다. 리스트 적어놨어. 그리고 자기 해주려고 나 요리도 배웠어. 기대해, 우리 자기. 제 여친은 제 제대 날만 기다리면 알짜를 세고 있더군요. 전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할 얘기 있어. 나 부모님께 자기 얘기했다. 제대하면 우리 집 인사부터 가자. 엄마 아빠가 자기 되게 궁금해하셔. 알았지? 알았지? 어머, 진짜 싫다 근데. 너무 신나 있으니까. 나 자기야. 야, 이거 잘 살려야 했네. 절 궁금해하신다는 여친 부모님. 하지만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기다려준 여친에게 제가 엄청난 거라도 해줘야 될 것만 같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잠도 안 와요. 2년 기다리는 여자들은 아주 독한 거거나 아니면 2년간 아무도 대시 안 할 만큼 매력이 없는 거라는 선임의 말도 생각나요. 이런 제가 쓰레기라는 거 알지만 제 마음이 이미 변했나 봐요. 제 나이 24. 키 작은 여친 말고 키 큰 여자도 만나보고 싶고 오빠, 선배님 하는 새내기들도 궁금하고 첫 여친인데 다른 여자들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제와 헤어지자고 하면 CC라 소문도 날 텐데 정말 고민됩니다. 근데 이게, 아닌 것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네. 인간이에요. 아, 20개월 동안 이 여자 기다리는 게 그 나오자마자 헤어지는 게 그거 진짜 아니라고. 아니 그러면 의리로 계속 만나요? 의리로? 중고성? 그거는 아닌데
장혁형 저번에 저한테 했던 얘기 하나 있는데요. 힘들 때 계속 옆에 있는 사람 버린 거 아니라고. 그분도 또 위립하죠. 예.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또 내가 힘들었을 때 계속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멋있긴 했어요. 사실 쌤이 그 오래 연애한 형수였는데 가장 자기가 핫할 때 딴 눈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여자와 함께 한다고 결정을 한 거는 되게 멋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또 안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꼭 그 사람이 지옥에 가고 쌤이 천국에 가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게 지금 이 사연이 저는 정확히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진짜 거의 매일 편지가 계속 왔었고 매주 면회를 와가지고 되게 손님들한테 제가 짬 안 됐을 때는 되게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막 그랬는데 저녁하고 나서는 결국 제가 후배랑 바람폈거든요. 근데 제가 제 행동을 이렇게 옹호하거나 포장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니고 사실 삶이라는 게 온갖 종류의 변수들에 노출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뭘 딱 우리가 헤어지면 정말 나쁜 새끼야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런데 근데 지금 되게, 이 되게 좋은 새끼는 아니죠. 아 네. 그럼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난 다 개끼라고 생각해. 그냥 연애 관계는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가기 전에 저는 법으로 다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군대가 가고 싶으면은 일단 가기 전에 무조건 헤어져.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 2012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남자의 35%가 기다려준 고무신이 고맙지만 부담을 느낀다. 35%나? 예, 남자의 90%가 기다려주면 고맙지만 붙잡진 않는다고 대답. 와. 그럼 아까 호중 했던 얘기는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해질 때는 게 나쁘지 않네요. 아니 그치? 거의 다 비슷한 생각을 아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정말 그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예. 사실 근데 이 여자분이 너무 들떠가지고 우리 부모님 소개시켜줄게 하면은 이렇게 어린 24살 입장에서는 무섭죠. 약간 좀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나요? 그게 이제 바뀌어가야 되는 건데 부모님한테 인사하면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더 책임감을 느끼고 관계. 어렸을 때는 이상하게 어른들 만나는 게 그렇게 두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저는 어른들한테 그런 자리에서 잘하는 건 자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어른들한테 굉장히 좀 잘했거든요. 눈치 잘 보고. 아, 난 진짜 어릴 때부터 어른들은 날 싫어하던데. 내가 기억하는 건 내가 정말 어릴 때부터 어른들은 다 날 싫어했어. 모든 어른들이. 그럴 수도 있어. 참 다르네. 그러니까 이게 헤어져도 되고 안 헤어져도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싶어서 참고 있는 게 사실 더 나쁜 거거든요. 상대를 기만하는 마음이 변했으면 얘기를 하는 게 맞긴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자면은 만나든 헤어지든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 되기 싫고 내가 개끼 되기 싫어서 이 관계를 질질 끌면서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명쾌해. 맞아.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시점이 와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실 제대하면은 이제 모든 걸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살 것 같은데 현실은 그냥 다 죽었어. 그냥 복학생이에요. 그냥 찌질한. 터미네이터 있잖아. 터미네이터. 아 이거야. 다 죽었어. 개구리. 이런 거야 그냥. 개구리 딱 붙어 있고. 아 근데 진짜 나가 보면 또 마음 같진 않지. 자, 오늘도 사랑의 직진 신호 그린라이트 퀴즈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와 있는지 저희가 잘 듣고 호감인지 착각인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주시죠. 안녕하세요. 갓 20살 된 여자입니다. 안녕. 저희 동네 버스기사 아저씨들은 정말 연령대가 다양하세요. 얼핏 보면 20대 중후반? 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중에 제가 자주 타는 10번 버스 기사님이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이 기사님이 제가 버스를 타면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동네 마을 버스라서 제 친구들도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기사님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또 이분은 나이도 젊으셔서 그런지 유독 허물없이 지내는 편이긴 한데요. 제가 버스를 타면 이쁜이 왔어? 이러시고 자기가 제 남자친구라면서 대학교 학비 대줄 테니까 막 사귀자고 그러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땐 꼬맹이니까 귀여워서 이러는구나 하면서 웃어 넘겼었는데요. 얼마 전 버스 기다리다가 우연히 만난 날엔 저를 개인 승용차로 데려다 주시기도 하시고 길에서 버스 몰고 가다가 저 발견하시면 빵 하고선 어디가? 너 놔두고 바람 피우는 거 아니지? 막 그러고 저한테 자꾸 시집오라고 장난치셔서 제가 저 다른 남자랑도 연애해보고 싶어요 하면서 웃으니까
딴 남자들 실컷 만나보고 와. 너만한 사람 없을걸? 기다려줄게. 대학교 학비도 다 내주고. 그리고 너 면허 따면 내 차 타고 다녀. 넌 버스 몰아서 차 잘 안 타니까. 이러면서 좀 진지한 말투로 대답하셨어요.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막 20살 되니까 30대의 중후함에 끌리기도 하고. 기사님이 좀 잘생겨서 그런지 기분이 나쁘기보단 그냥 웃음 짓게 되는데 이거 그냥 어린 꼬맹이가 귀여워서 그러시는 거죠? 이거 우리보다 대사 사연도 잘하는데요? 너무 잘하는데? 근데 사실 또 그거 사실 멋있잖아요, 왜. 옛날에 멋은 있었는데 진짜 라이브 하면 딱 끼고. 아, 진짜. 담배 딱 물고. 이것도 아니야. 이게 안 보잖아, 이거. 근데 목소리만 들어도 대충 가늠이 되는데 너무 귀여워서 그냥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농이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시집와라라고 하는 거는 좋아하는 여자한테 하는 멘트가 아니거든요. 그냥 귀여운 사람한테 그냥 하는 얘기지.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연을 보낸 여자분이 좀 잘 받아줬어요. 아, 맞아요. 이쁜이 왔어?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할 때마다 아, 사람들이 듣잖아요. 제가 어디가 이쁘다 그래요. 뭐 이러면서 뭐 아무튼 이걸 계속 받아주니까 진짜 약간은 진지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승객들도 타고 가는 버스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클락션을 누르고. 아니 이게 어디가 이게 말이 돼요? 도심에 있는 막 진짜 칼처럼 움직여야 배차가 되는 그런 느낌의 버스라기보다는 아까 마을버스였잖아요. 10번 버스. 되게 약간 좀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진짜 웃기긴 하다. 버스 기사가 가다가 세우고 어디가? 그 마을 버스는 탈 수 있지. 뒤에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너 탈래? 야 다 내려. 아니 이제 그 뒤에 탄 분들도 다는 아니어도 저 학생을 본 적이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상상하네요. 아니 지금 무슨 어디 읍내예요. 저기 뭐 닭 산닭 이렇게 다 들고 있고 막 거기다 그냥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분당만 쳐도 마을 버스 동네 버스는 뭔가 좀 뭐 계속 네. 매일 거기서 보니까 되게 익숙하긴 익숙하겠네요. 어쨌든 지금 이 기사분은 뭐 이렇게 농담처럼 하지만 이쁘긴 한 거야. 그렇죠. 진짜로 예쁜 거예요. 그냥 어린데도 좀 안 어린 것 같은 친구들이 있죠. 좀 현아 같은 친구 있잖아요. 현아? 트러블메이커. 근데 무대는 그렇게 하잖아. 근데 무대 끝나면 막 완전 애기예요. 또. 이래요 진짜로. 아 한국말을 못해? 아니 거의 그 정도. 신조어와 애들이 쓰는 말. 네. 이제 무대 올라가면 막 춤도 그렇고. 다 너네 죽었어 다. 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저랑 같이 응교라는 걸 찍었거든요. 아 맞아요. 유일하게 돈을 내고 출연하시는 분. 저건 뭐예요? 젊은 초보 버스 기사에 관한 에피소드. 아 그러니까 초보 버스 운전 기사인데.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자기네 집에 주차를 엉겁결에 근데 안에 차에 손님들이 타 있었대. 승객들이. 야 그것도 좀 황당했다. 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애가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근데 예 하면서 이렇게 정수기에서 물 쭉 이렇게 담아가지고 갖다 주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확 먹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물 줄 때 깜짝 놀래더라고. 야, 그 습관이 아 웃겨가지고. 아우 시내버스 만 원짜리 내고 그 앞에 서가지고 동전 거슬러 본 적 있어. 만 원짜리밖에 없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계속 거슬러 막. 나 5천 원짜리 내고 받은 적 있어. 받을 때만 성식 씨 안녕하세요. 형님 때는 오라이 있을 때고. 네. 한계심 오라이 하는 그 버스 차장 누나가 항상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예쁜 누나가 간혹. 진짜. 간혹. 그런 누나가 있을 때 만 원 버스면은 진짜 그거는 복 받은 거죠. 막 밀려가지고 그 누나 쪽을 막 이렇게 해서 막 억지로 하지 않아도 진짜 그렇게 되니까. 누나가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것 같아. 좋냐? 신강엽 씨 운전할 줄 알아요? 아니 전 주차의 왕이에요. 아 정말? 그럼요. 주차하는 거 봐. 저기 어떻게 주차를 하지 않는데 그냥 딱! 진짜로. 어쨌든 문제는 이 여자분도 30대한테 끌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잘생겼나 봐요. 결혼 안 했나? 아니 그거 물어보면 어때요? 모르는 아저씨 결혼했어요?
그러면 어 영화 갔다. 안 했지. 갔다 왔어. 근데 여기 반지가 막. 아, 사진 있는데 이렇게 사진 뒤집어 놓고. 한번 그러면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가짜 남자친구를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버스에 같이 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아하는 거였으면 기사님 마음은 찢어지겠네요. 그럼 이제 난폭 운전하죠. 이 자식이! 그래서 그렇죠. 운전 똑바로 하란 말이야 막 옆에 엄한 사람한테 이러면은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딱 탔을 때 아유 예뻐라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그게 더 무서워. 더. 근데 막 눈물이 흐르고 있어. 갑자기 이렇게 웃으면서 원래 가던 길이 아닌데 이상한 데로 막 계속 가는 거예요. 멈춰요 근데 그래요. 어쨌든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물어봐도 아마 솔직한 대답은 안 할 것 같아요. 결혼하셨어도 아유 총각이지 할 거고 아마 총각이어도 결혼했지 임마 하고 장난칠 수 있고 약간 지금은 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어보지 마요. 학교 가면 좋은 애들 많아. 그래 계속 이쁜이 해요 그냥. 그래요.